플라스틱 이빨이 나가니까 어차피 이게. 그쵸. 이게 나가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뭉그러져 버린다 이거지. 짱짱 맛이 또 없을랑가? 아니, 안에서 그, 아, 뭐야, 이제 헛돌지만 않으면 아, 되거든요. 네. 이제. 근데 기동을 세게 하려면은 또 받쳐줘야 되는데. 혼 너무 세게 하면 떨어지면 이제 안에 기가 다 나간다고 보면 돼. 이렇게 됐다.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나가. 이해 갔어요. 이제 이해 갔어. 안에 있는 플라스틱 버팁스만 읽어보면 돼요. 3번 및 5번 기어를 보호하기 위한 강한 임팩트로 헬기 추락시 내면 플라스틱하고 먼저 스틱되면서 별도 부품은. 그렇지. 포타와 표준 서브 기어 티스와 동일하고 얼라인 사업 미니 스탠다드 서브에는 모두 호환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RC 파워에서 판다고요? 타로 거? 응, 7.8도 하나에. 알파, 알파? 알파? 어디? 알파? 어, 아니 메뉴가 어디에서 판다? 서브 혼 해서 샀겠지. 내가 샀더라고. 하고 내가 알파 사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된다고. 아니 좀 빼기도 아주 그냥 힘든데 저건. 아우 내가 이거 서브 4개 다 풀었잖아. 다 풀어야 돼 그건 저거. 또 서버도 앞에 있는 거 풀려면 또 모터도 빼야 돼 저거.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빼려고 이 밑에 걸요 그러고 있지 육각으로 한 10분 했나? 야 모터 빼고 말어. 진짜 다음부터 빼야겠다. 뭐 그냥 털어볼라 저거 빼려고. 지금 일주일 됐죠? 네 일주일 딱 일주일 만에 딱 고쳤지 뭐 일주일 만에. 그냥 7.4V로 해버리지. 7.4로 했다니까. 7.4로 그때 했어. 8V 했다가 그때 그건 바꿨어. 아니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속도 올릴까 아니면 그냥 6V로 가도 충분한데. 스피드 비행기가 아니라 6V로도 힘 다 나오잖아요. 조금 작게 차이 안 나잖아요. 6V로 가면 절대 끊어질 일 없는데. 배터리 얼마 없어 이거? 액션! 어우 싸나. 지금은 촬영 중. 자, 해봅시다. 약간씩. 네. 피치 펌프를 좀 줘야겠다. 나 날리는데 솔직히 상관없는데. 응. 진욱 씨나 날릴 때 문제 되지. 바이로. 에질 얼마예요? 네. 에질 얼마예요? 에질 95. 95로 온 거거든요. 95? 나보다 5 높네. 부각됐다. 부각이. 자, 원이에요. 잠깐만. 나는 합격인데. 이 정도면. 어우, 이 정도면 그대로야. 아이고. 에질이 딸리니까 내 피치보다 많이 줘야 되니까. 그치. 나는 진짜 될수 없어. 어, 좋네. 아이들 원으로만 날려도 충분하네, 이거. 그리고 또, 아유, 좋네. 원으로. 아, 올라가요? 예. 네. 원으로 와야 돼. 싸나. 아니, 투가 안 올라갈 텐데? 올라가? 들어가요. 올라간다니까. 그때 들어왔다니까, 그때도. 소리가 다르네. 세팅 비행. 아니 훌륭해 이 정도면. 이게 RPM이 몇이나 2.8배? 이 정도면 얘 2.8배 정도 나와버려요. 아이들 원으로 바꿔요. 배터리 아까 썼으니까. 아이들 원이에요? 2에요? 2. 3? 아이 원 한번 봅시다. 원. 이제 배터리, 배터리가 빠져서. 1620.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거의 정확히 나오네. 됐어. 정확히 나왔어. 합격. 합격.
아유. 그래서 2,800. 아, 훌륭해, 훌륭해. 아이돌 2에서 아이돌 1에서 2,600. 네. 됐어. 이용하네. 아주 원상 복귀 됐어요. 자, 주인 찾아봤어요. 주인 찾아와. 네. 주인 찾아왔어요. 고블린. 오늘 또 이거 쓸 거예요. 풀령. 바로 이어서 한번 뛰어봐요. 좋네요. 안 고치다가 고쳤어. 진욱 씨. 아 맞다.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아 해야겠구나. 서버는 그 부러져서 서버는 개 무사하죠? 서버에 괜찮아요. 예, 뭐 저 아까 내가 확인해봤어. 유격도 없어. 서버? 그 혼이. 나도 그것을 확인해보지. 아니 혹시나 해서. 잡소리 하나 없네. 깨끗하네. 배터리만 존놈 쓰면 되겠네. 어이 5천이면 충분해. 네가 봐도 배터리 안 타. 내 영배 배터리 적어놨다 내가. 잘했어요. 그건 안주 타고 있어요. 그건 시험용으로 써요. 새로운 소식 떴어요. 아 뭐예요? 뭐 새로운 뭐 보이스 뭐 시즌 프롬. 네, 크리스마스 서프라이즈로. 쎄 근데야. 아 뭐 버그 뭐 고칠 거고. 아, 그 V스텝이 컴퓨터 연결해야 돼요. 네. 뭐 지금 여기 몇 가지 뭐 마이너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고쳐서 예, 뭐 다 업 그 뭐야 기능을 픽스해준 예 연결해 갖고 매니저 네 매니저 연결하면 자동으로 다 아니 데빌 505 날린 사람들 보면 좋다고더라고. 아, 야 데빌 380도 좋았는데 똑같다니까. 이거 뭐지 링키지만 고블린 거 쓰고 이것만 사본으로 했어 이것만. 내가 그때 나도 380 사가지고. 플라스틱만 사부꺼 정품으로 그 9,000원 걸 가지고 그거만 갈았다니까? 이게 그것만 정... 비싸네. 뭔 아무리 9,000원씩이나요 플라스틱만 그것도 미쳐 한 개당? 아니 세 개 세트 하고 하긴 우리나라 값 비하면 비싼 거네. 좀 날리다가 베어링만 올바라시 한번 해주래. 아니 처음부터 베어링을 좋은 거 끼던가. 베어링이 중국산이나 작게 커지는 거. 아, 근데 고블린이 지가 부러질 자리만 딱 부러져주니까 견디네. 넘어지면요. 풀바디 그냥 예쁘게만 안 하고 그냥 전투용으로 날리면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어요. 풀바디로 해도 그게 안 부서지네. 야 이거 뒤에 찍히지 괜찮네. 그러니까 그 빈 설계가 그건가 봐요. 벗어나면서 고기만 부러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좋아.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돈 든다고 쇠로 만들고 막 했을 건데. 야 한번 그러면 아 고블린 살살 할게 살살. 말은 맨날 살살이요. 낚여지 봐요. 아 오늘 그 뭐 세팅 방송 올 수 있었는데 거기서 세팅이야. 내가 눈 뜬 지금 내가 어찌나 잘해왔는가. 그냥 맞아요? 아니 그냥은 아니고 내가 레벨로 야 한번 잠깐 와서 볼래요? 아 근데 500급부터는 안 피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수아씨가 커갖고 90도가 보여. 피죠. 한 잠깐 얘는 수아씨로만 찾아와도 서브 1만 맞으면 그러지 않아요? 했는데 이렇게 위로? 어. 메탈로 가라고 그랬네. 100% 이거 지금 위쪽으로 해서 하죠. 전체로 하죠. 어떤 게? 아니 아미. 내가 기동을 세게 하나? 라미 휘네? 세상에. 이것도 근데? 다위지 하나 휘면 기동을 하는데 내가 기동을 좀 빡세게 하나? 네, 있죠. 지금 이건 안 갔고 지금 이 두 개가 휘죠? 이것도 갔어. 휘었어. 어 서브 혼이 휘었다. 예 네, 바깥으로. 아니 저 위쪽으로 휘었어. 위쪽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또 이건 하나가 부하가 얘가 받아왔고 그러니까 다 전달된 거지. 어쩐 특정 부하를 기동을 세게 하니까 그런갑지. 비틀리니까 그네. 비틀려서 같이 따라가 버렸네. 아 내 거하고는 암이 휘네. 그러니까 암이 근데 두께가 이게 더 약해요. 이게 더 두껍다. 내가 바꿔야겠다 암을. 저거 호환되는 걸 해. 나 저거 괜찮더라고. 탈옷 좋지. 어, 나 아 피자 한마디 아빠 사장한테 그걸 건들면 더 부러져. 그냥 그대로 둬야 돼. 이거 날려야 되나? 아니 호버링만 해야지. 지금 방전만 해야지 방전만. 지금 나갈 정도는 아닌데 네, 왜냐면 네. 여기가 결제 나갈 정도면 크랙이 벌써 짜고 잠깐만요. 봐야 돼. 그래도 한번 봐야지. 아니 왜냐면 이게 기체가 이제 없잖아. 결절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 확대해봐요. 톤으로 확대해봐. 아니, 손으로 확대는 게 아니라. 아니 카메라로 확대하면 그 결이 보여. 알루미늄. 아니, 벅벅거리지 않으면 돼. 괜찮아요. 괜찮아. 벅벅거리지 말고. 하자. 플라잉 위치로만 하면 돼. 특별한 기동은 이쪽이 좀 부하가 세게 걸릴까 그런 것 같지. 근데 왜 이게 부하 때문에 쉬나? 네, 기동을 이제 저 이제 왜 그러냐면 세게 꺾으니 세게 꺾으면 부하가 걸려요. 혼이 또 낮다는 얘기야? 그리고 혼이 약 얇구만. 혼이 얇구만. 나 안 틀어도 되는데. 아니 내 거보다 거의 반절은 조금 얇은 것 같아. 얇아요. 일제예요? 이놈 죽. 알씨용? 네. 교수.
반대쪽. 교수고요. 교수라고 써 있잖아. 아니, 이쪽도 발, 이쪽 발랐어. 아 발랐어요. 그럼 됐어. 반대쪽. 거시기 발랐어. 모터 거시기 그거 하도 안 써서. 이씨 변호. 많이 발리지 마요. 그냥 미리 발라야 돼. 따순따서 발라야 돼, 이것도. 집에서 발라봐야 돼. 집에서 발라야 돼. 여기서 바르면 쫀득거려갖고, 아니면 비행, 아니, 아니. 약간. 아, 너무 안 좋은데? 현장에서는 안 바른 게 좋아요. 먼지 묻고 뭐 하는 게. 약간 녹아서 스며야 돼. 어우, 크다. 오랜만에 큰 거 보네. 비행하고 나면 닦아요? 너무 컨디션이 깨끗해. 한번 신형 쓰니까 계속 신형 쓰면 한번 신형 쓰니까 구형으로 못 가. 그러면 그거 만약에 이거 휘면은 보성에다 얘기해서 다시 보내달라 그래 이거? 아니, 잘 아니네. 그러면 그냥 베어링만 갈고? 베어링을 이제 구형은 구형 베어링을 이제 못, 구형 베어링을 일부만 써야 돼. 안 맞아. 일부 쓰이긴 쓰는데 다 쓰이진 않고 안 맞아요. 조금 더 큰 게 들어가 베어링이. 크면 좋죠. 네, 그 원래 것도 약간 한번 커졌는데 하나 잘 깨져요. 작은 거가. 뭐가? 여기 그립 베어링이. 그냥 가볍게 오늘 다 해도 되겠구만. 요 정도로 소프트하게. 어디 몇 시에 갔어? 20분 후에. 딱 잠자려고 딱 누우니까 4시더라고. 아, 집에서 잠깐 컴퓨터 좀 들여다보고 딱 했더니 5시. 5시간 줬어요. 5시간 조금. 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있잖아요. 오늘 세팅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한 87. 야, 85로 할까요? 85로 들어온 아이들 오늘. 아, 나 깔끔하네. 소리가 소리가 그때하고 틀려. 어, 확실히 틀렸어. 고아졌어요. 실제 뭐 쇳소리 났잖아. 그. 뭐 잡소리 났는데 없어졌어. 내가 쇳소리 난다고 했잖아. 약간 끼리끼리끼리 뭐 하여튼 소리가 들렸는데. 영재한테도 물어봤거든. 야 이거 소리 안 나냐 하더니. 완전히 없어졌구만. 나는 그게 나는 소리인 줄 알았지. 근데 오늘 들으니까 확실히 났었네. 아 좋다. 아, 진짜 컨디션 너무 괜찮아. 말아야지. 다 덕분이죠. 난 내가 말이면 아무 소리야. 영재가. 나 찍을게. 응? 찍은다고요. 합격. 82, 86 이런가요? 한번 볼까요? 올랐을까? 90, 85, 95. 80. 80에 90, 80에 90? 90이구나. 그치? 90, 95. 90, 95. 그때 올렸어 안 된다고 90, 약하다고.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플라이트 팩 잘못된 게 있어서 들어줘야지. 뭘 잘못해요? 24.7 volts.
이거 왜 떠냐? 위험한데. 아이 작게 돌리는데 이제 아유 잘 돌리네. 더 낮게. 어 깔아 깔아. 깔아야 잘 돌리지. 리미터까지 내려야지. 21.5. 내 눈 높이. 2%. 더 리미터까지 내 리미터. 그렇지. 중간. 오케이. 그래 이제 힘내겠네. 아 지금 더 낮춰도 되는. 나 이제 견적 빠르게. 견적 빠르게. 라이트 팩 21.7V. 아, 연말부터 또 견적 내라고 하네. 타임 리메이닝 1 minute. 라이트 팩 21.4V. 아, 사람 있어서 못 내겠다. 사람이 있어서 밀면 안 돼. 저리 가버려. 잠시 호버링. 전혀 몰라. 나도 키로드로 한 게 너 알아서. 어? 공동이다니까? 어 지금 라인 좋다. 만원? 어? 이거 만원? 1턴은 아니고 그래도 반턴 이상이구만. 450은 이게 쬐깐해서 우리가 나는 저렇게 못 내리겠더라고. 여차 뭐 그냥 네, 팍 나다 빠진다니까.